안녕하세요. 백마와맥일 수순의 묘 수업이 되겠습니다. 흑이 둘 차례입니다. 흑가에 있기 전에 두어야 할 수순은 어디일까요? 이 모양에서 이게 있는 것이 맞는데요. 있기 전에 해야 되는 수순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자, 그러면 백은 이을 수밖에 없겠죠. 이어야지만 이두를 끊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흑이 이수를 뚫라는 겁니다. 이렇게 뚫는 것이 백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번으로 단수를 치고요. 102 2번을 있는 걸 보고 이제는 이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가로 이렇게 뒤쪽을 들여다봤는데요. 읽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예, 이 어차피 이어야 되는데 읽기 전에 단수를 먼저 치는 거죠. 1번에 단수 치고 102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가를 약점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어주시면 되죠. 자,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분명히 가를 이어야 됩니다. 약점이라서. 그렇지만 읽기 전에 예, 단수를 먼저 치는 게 좋죠. 단수를 치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읽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읽고 나면 지금 이제 가로 이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그냥 읽기 전에 꼭 해야 될게 뭘까요? 어차피 이어야 될 거라면 단수를 먼저 하나 치라는 거죠. 단수를 치고 100이 이어주면 그때 가로 약점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돌을 잡히긴 잡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장면에서 만약 손을 빼면 안 되죠. 손을 빼면 이렇게 다른 곳을 만약에 가버리게 되면, 예, 백이 이렇게 왔어. 자, 이거는 흙이 죽어버립니다. 손은 뺄수 없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잡는 것보다 잡기 전에 이수를 먼저 하라는 거죠. 1번을 하고, 그럼 백이 2를 뚫 때, 그때 이제 3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수순의 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곳이 되겠습니다. 1번, 2번에 뚫 때, 세모 이 돌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꼭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돌을 잡는 거는 바로 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뭡니까? 바로 이 돌. 이 돌을 한번 단수 치고, 이 돌을 잡을 때, 이제 이 돌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문제도 이 세모를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그죠? 그 전에 뭡니까? 네. 어차피 이거를 잡기 전에 단수 한번 치라는 거죠. 단수를 치고, 백이 이어주면, 그때 이 세모를 잡는 것이 수순의 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잡는 건 쉽습니다. 근데 잡기 전에 뭘 해야 되나요? 그쵸? 바로 끝내기 한번 더 하시고요. 밀면 받아준다라면 2로 받아줄 때 이제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마음액 1 수순의 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